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현대약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1차를 매수했고 여기서 2차를 대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떨어지는 구간 반등 나올 때 어떻게 34만원, 35만원, 21선 라인에서 저항이 있을 거니까 너무 조급하게 보지 말아라. 얘가 이렇게 바로 가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눌리는 구간에서 솔직히 이 정도까지 밀리는 게 아니라 이 61선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받고 21선은 돌파, 이 라인에서 저항받고 눌림을 21선으로 그 다음에 재돌파, 이런 흐름을 조금 연출해 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좀 보고 있었는데 뭐 역시 쉽지 않죠? 예상했던 대로 나오진 않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저항받고 눌렸고 다시 한번 올라갔다 또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얘가 이 언저리 라인에서 계속 브레이크가 잡힐지, 지금 하나 둘셋넷 4일 동안에 여기 저점을 지켜주고 있잖아요. 여기 라인에서 지켜주고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얘가 한번더 이렇게 조금 미끄러져 내려갈지, 그거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요 음봉을 제외한다라고 했을 때는 얘가 한 번에 슈팅, 두 번에 슈팅,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얘가 여기서 세 번에 슈팅, 이중 바닥, 반등 이렇게 나올 것인지, 얘가 이걸 한 번, 두번 이렇게 볼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뭐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까지 밀릴 것인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래 구간에 31만원이라는 라운드 가격들 또는 30만원이라는 요 영역 구간과 그 다음에 121선 라인이 있기 때문에 요 영역은 그래도 나름 지지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구간인데, 첫 번째 지지, 두 번째 지지, 여기가 세 번째 마지막 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매수, 반등, 눌림 이렇게, 또는 여기서 매수했는데 반등이 나왔다 저항받으면 여기서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물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우리가 여기 있는 물량을 끌어다가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있는 물량은 그냥 말 그대로 여기서만 지켜내고 있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얘도 지금 여기에 있는 강력한 32만원 정도 라인이겠죠?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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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을 받았던 이 구간을 돌파하고 눌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눌림 테스트가 끝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허브경제TV 매주 25% 목표를 달성을 하고 있고요. 다시 다음 주도 25% 목표를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번 주도 한 걸음 다가갔죠? 네, 한 걸음 더 다가갔으니까 이번 주 안으로도 저희가 이 정도 목표는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희랑 같이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는 저 PBR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찾아보셨죠? 1 미만의 종목들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거를 매매를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 허브경제TV도 관련된 종목들 찾아놨고 실질적으로 지난주, 이번주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저희 허브경제TV를 찾아오세요. 저희랑 같이 이거 매매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